홍콩 갔다 씨 모르는 사람 보면. 아 이거 재밌네. 미식크가 엄청 잘 됐나 보네. 나 풀파티 한번 가봤거든? 그 저번에 홍혁이랑 여기 여행으로 와갖고 마지막에 여기 왔을 때 풀파티를 한번 가보자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. 그때 MGM에 있는 걸 봤어. 재밌더라고. 풀파티 하면 좀 배 좀 빼고 가야지. 뭐 어때? 뭐 그냥 놀러 가는 건데. 칸쿤 가면은 남자 새끼들 다 배 났다고 그러긴 하던데. 칸쿤 가면은 호텔은 싼데 호텔만 벗어나면 비싸다고. 다 칸쿤 같은 데 가면 호텔에서 안 나간다는데? 다 있대? 다운타운. 거기 다 있대. 아니 클럽이 호텔에 있는 게 아니래. 다운타운 가야 되는데. 아 그니까 근데 이제 거의 다 그런 데 커플끼리 가잖아. 클럽을 안 가지 차. 아까 내가 말했지. 뭐 막 팁 5불 주면 막 애들이 막 아주 막 날뛴대. 날뛴 고마워서 막. 너무 좋아한대. 너 오물 걔네 너무 큰 거야. 어? 아까 내가 말했지 MGM의 하카산, 시즈스 팔레스의 옴니아. 근데 하카산보다 요즘 옴니아가 더 떴어. 여기 있는 DJ들 한번 나와서 DJing 할 때마다 뭐 20만 분인가 본데. 이거 플라밍고야? 어 플라밍고. 이것도 시즈스 라인이야. 이거의 진가는 이거 들고 막 요리조리 막 피하면서 달리는 건데. 달린다고? 여기 막 요리를 피하고 타자. 굉장히 스무스하기다고. 이거 옴니아로 가야 되는데. 아 근데 DJ가 스타 DJ가 나오면 재미가 없던데 형은. 너무 사람 많아서? 아니 사람들이 춤은 안 추고 마치 꼭 콘서트 간 거 아니야. 그냥 DJ만 쳐다보고 앉아 있잖아. 승원이 기억나? 케빈? 얘가 너보다 한 살인가, 아, 두 살인가 형이지? 얘가 지금 카지노 호텔에서 일하잖아. 한국. 파라다이스. 몰라오. 파라다이스는 근데 내국인은 못 가지. 아, 내국인 카지노? 저는 카지노? 중국 애들이 많대. 와 이거 멋있게 나온다. 드레인은 완전 깨끗해. 얼굴에 씨. 여기도 내가 알기로는 새로 지었어. 이거 어디 거야? 여기도 방 나왔었어. 나 안 잡았어. 내가 말했듯이 리오가 방이 좋아. 그 왔던 데가. 이런 데 방이 안 좋아? 어서 뭐야? 여기가 시즈스 팔레스야. 좋지 여기는. 들어가면 이제 안에 저런 동상들 많지. 입구서부터 조금 멋있지. 역시 호텔이 아주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못 봤지.
거기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거든? 조금 넘게 온 것 같거든? 사람이 많이 없다 이제. 저기로 가면 좀 더 많아, 좀 더 있어 또. 미뤄지네. 이쪽이 완전 더 크지. 아유, 어디 하나 들어서 화장실 가야겠다. 여기 이제 가도 지금 보니까는 이게 미라지 나올 거고, TI 나올 거고, 트레저 아일랜드. 그건 다 어디 거야? 미라지는 어딘지 모르겠어. TI는, TI가 어디지? 에이, 땡스. 솔직히 씨발 어떤 에이션을 받길래 내가 가야 해. 선생님이랑 오늘 해야 되겠다. 인터뷰 따. 미라지는 하라스는 시즈시고. 아, 인터뷰 따 거 그랬어. 엠라이스야. 하라스 어디? 하라스는 시즈스고 미라지는 엠라이프야. 그놈이 그놈이네 그냥. 말했잖아, 두 군데가 그냥 독점이라니까. 여기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쌈마이인데 어떻게 독하게 잘 해놨다 쌈마이로. 조금 짠 라인에 끼지. 플라밍고, 크롬웨, 하라스 다 좀 짠 라인에 끼어. 화장실이나 들렸다가 다 50만